아시다 K-레디오 캐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가창력, 무대 매너, 그리고 팬들을 향한 스윗한 눈빛까지 지닌 완성형 그룹이 최파타에 왔습니다. 부족한 거라곤 찾아볼 수 없어서 인간미조차 느껴지지 않는 세 분이죠. 신이 준 모든 달란트를 다 가진 욕심쟁이! 우후후! 신의 손, 신성, 애녹, 손태진 씨 세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예. 와. 아니 우리 뭐 태진 씨는 봤고 예. 두 분은 처음인데 진짜 처음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신분 처음 뵀는데 피부가 이렇게 도자기 피부 같으세요. 저는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하정 파워타임에 나오게 되다니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 애덕 씨부터 인사해볼까요? 한 분 한 분? 저희는 신의 손에서 여기인가? 어디 보게 하면 될까요? 이쪽으로 보면 될까요? 신의 손에서 맏형이자 신과 손을 이어주고 있는 조사 애를 맡고 있는 어디를 뜯어봐도 괜찮은 남자 애녹입니다. 저는 신의 손에서 둘째 애녹 형 다음으로 둘째 신성입니다. 분위기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눈빛이 좀 이글이글하시는 스타일. 살짝 그렇습니다. 눈에서 독수리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신의 손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 사실 탑세븐에서는 형 쪽에 속해 있다가 이렇게 신의 손으로 오니까 막내미가 더 돋보이는 손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래서 신의 손. 그렇습니다. 그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경연 때 경연 때 팬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끼리도 그거를 그냥 임의로 웃자고 그냥 만들었었는데 아 이거다. 이 이름이 기억된 다음에 그냥 나중에 새치 이렇게 뭐 탑세븐에 그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올라간 다음에 이제 활동명을 막 이렇게 정하다가 신의 손보다 나은 게 있을까 이미 그렇게 불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보다도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네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 스타 초대 되게 신의 손이 나온다니까 이제 모르고 신의 손? 누가 신의 손이야? 마법사가 나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거의 신의 손 하니까 그 마라도나 축구 선수 이제 신의 손으로 불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근신 씨가 신의 손 이름 지어주신 분 진짜 상죽 싶네요. 입에 착착 잘 붙어요. 이거는 딱히 이름 지어주신 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래도 그래도 그냥 팬분들에게 팬분들이니까 그렇죠? 신의 손. 아 벌써부터 시작이군요. 박태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애녹 씨. 오늘 스튜디오 불은 다 꺼주시면 안 될까요? 신의 손 세 분 자체 조명으로 스튜디오가 빛날 거거든요. 벌써 시작을 해주셨네요. 우리 팬분들이. 아 그리고 3072님. 추운 날씨에 꽃도령 3인방 손태진 신성 애녹님이 최파타에 온다는 소식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기다리시고 지금 보는 라디오 아주 가깝게 보고 계시나 봐요. 지금 이제 우리 세 분이 저에게 이제 꽃바구니를 갖다 주셨는데 이것도 팬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저는 또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세 분에게. 또 저기 또 아시나요가 저희 앨범이잖아요. 또 사행시로 또 이렇게 또 준비를 해드려가지고 저기 보시면 글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시나요? 아 해볼까요? 아를 그러면 해주세요. 아시나요? 아니다. 제가 해야 돼요. 네, 운 띄워주시면. 아시나요? 시간이 흘러도 나이를 한 살 더 먹어도 요렇게 싱그러운 그대요. 아 이거 뭐 아시나요 신곡 그 공명이 그냥 쫙 들어오네요. 아시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상옥 씨가
신성 씨 아재 개그 오늘도 기대 가득할게요. 네. 신성 씨가 아재 개그 잘하죠. 네. 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예. 오늘도 약간 뭐랄까 아 이쪽 말고 화정역 1번 출구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죠.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그렇죠. 예. 나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요? 예.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네. 웃으면서 어 막 이러잖아요. 네. 난 너무 웃겨. 그런 예. 것도 사실 되게 예. 좋아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아우 왜 저래? 예. 이것도 하나의 그치. 관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그렇죠. 그렇죠. 같은 마무리예요. 네. 예. 응원을 해 주는 거니까. 맞아요. 저희 한 24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예. 이제는 그냥 신성 씨는 신성 씨대로 그 얘기를 하고 맞아요. 저희는 그냥 또 얘기를 흘러가고. 네. 네. 그래도 계속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셔야겠다. 계속 그냥 뭔가 좀 생각나는 게 뱉고 그래가지고 예. 이게 좀 버릇처럼 예. 뭐 태진이 옆에 있으면 뭐 태진아 칭칭나네 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엔옥 씨는 왼쪽에 있는 카메라 보시면 된대요. 아, 네. 예, 예, 예. 자 4012님이 불탄 트롯맨 엄마랑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세 분 저희 모녀의 최애 아이돌이었어요. 아. 진짜 저희가 네. 지금 콘서트를 하는데 이제 네. 모녀끼리 같이 이렇게 네, 공연장 찾아오고 딸이 굉장히 많이 너무 오세요. 좋죠. 네. 네. 너무 그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부모님과 이게 세대 차이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한 취미를 같이 공유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 이렇게 다니신다는 게 참 그러면 네. 너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엄마랑 따로 이렇게 뭐 외식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콘서트 기다리는 동안 차 한잔 마시러 이렇게 네, 카페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두 분에게도 너무 특별한 시간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사실 그 부모님과 자식들의 이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그 취미가 예. 같음으로써 또 맞아요. 같은 가수를 또 예. 가수를 좋아하고 이러면서 진짜 화합이 된다고 네. 생각해요.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관계 개선에 되게 좋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저희가 사연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부부분들이 거의 저희가 그냥 맞아요. 그 두 분 이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정말. 하고 아니, 대부분 엄마들의 파워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들이는 콘서트에 잘 안 오시는데 부부가 온다는 건 엄청나네요. 되게 많이 오세요.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내 아내가 뭐에 어디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맨날 이렇게 그치, 핸드폰을 보고 누구냐, 있지. 누구냐 주인공이. 네. 예. 그러면서 옆에서 보다가 그럼 나도 한번 콘서트를 가볼까 이런 다음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또 저희 또 7명 매력에 또 빠지셔가지고 그렇죠, 같이 그렇죠. 또 이렇게 오시고요. 아이고 네. 화장실 갈 때 네. 와이프 코트랑 핸드백도 바깥에서 들고 있고 예, 예. 그렇잖아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게 제가 이제 20, 30대만 해도 그게 되게 꼴물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화장실에는 네. 그 백이랑 코트 이렇게 놓고 네. 이럴 데가 없는데 네. 맞아요. 바깥에서 남편이 들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든든하죠. 그럼요. 그럼요. 예, 믿음이 네. 가고. 뭔가 또 고가 제품 아니겠습니까? 뭔가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이거는 바닥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지. 소중한 네. 물건. 네.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렇죠? 네. 네. 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롯 서바이벌 불타는 트롯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손태진 씨가 자, 1위를 하셨고 2위를 신성 씨가 하셨어요. 예, 예. 솔직히 2위도 너무 대단하지만 네네. 그때 막 두구두구두구두구 할 때 그때 뭐 1위를 상상하셨었어요? 할 수도 있겠다 네. 생각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태진이와 제가 둘이 딱 남아서 이제 거기서 막 서로 누가 1등이냐 뭐냐 막 이렇게 막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사실 저희 둘이는 진짜 숨이 너무 막혀가지고 와 거의 진짜 구급차 불 그런 수준으로 아니 근데 그 네네.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1위를 할 것 같아 일을 한다면 뭐 이런 거 상상해 보잖아요. 아, 짧은 순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우리 그때 당시 MC가 그 도경환 형님이 이게 봐주셨는데 자 결과는 하고 광고 보시죠 이래가지고 그때 더 죽을 뻔했죠. 진짜. 그게 1분이 진짜 한 30분 맞아요. 1시간 막 이렇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온몸에 막 전율이 막 다 느껴지고 그래서 사실 머릿속에는 우리 그 상단에 보면 그 머니볼이 있었거든요. 네. 야 1등 하게 되면 저게 내 건데 약간 이런 느낌. 네. 야 저기 내 눈 앞까지 왔구나. 맞아, 약간 이런 느낌. 네. 그 허공에 그 돈이 막 있었죠. 네네, 저런 게임처럼. 네. 예예예. 그렇지 저 돈이 내 건데 네.
그래서 2위 했을 때 솔직하게. 어, 좀 아쉬움은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있죠. 근데 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너무, 너무 이제 우리 대단하신 예, 멤버들이 거죠. 뭐 예. 콘서트에 방송에 그쵸, 막 열심히 그쵸. 움직이다 예, 보니까 예. 뭐 그때 기억이 나나요? 아, 사실 진짜 그때는 빨리 그냥 그 네. 과정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지금은 이제 그 순위라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 없어요. 네. 우리 탑 세븐이 지금 상금이. 아직 예. 뭐 제대로 상금이. 뭐 예. 아직 못 받으셔서 수령을. 아니, 아니에요. 제 자신에게 아무 예. 선물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만큼 그냥 계속. 달려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2024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예. 아, 그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까 네. 그 엔덕 씨도 원래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어떻게 갑자기 트로트 그, 경연 프로에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MBN 방송국이 있어요. 바로 맞은편에. 야, 그 그러니까 이것도 맞은편에. 운명이다. 네, 운명적이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예, 예, 예. 불타는 남자에 대한 그 오디션 공고였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문구가 굉장히 키치하고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불타는 남자, 그러니까 예.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예, 예. 그 문구가 잘 때 됐는데 그게 계속 머리에 남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부모님께서 트롯을 좋아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이 좀 이런 음악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셨던 말씀들이 맞아. 며칠 동안 계속 가슴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제가 지원을 하게 된 거죠. 대부분 이제 본인은 가만히 있고 이제 누가 지원서를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대부분.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운명적인 게 좀 있죠. 네, 운명적이죠. 예, 예,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모든 촬영을 다 인천에서 하고 맞아요. 전혀 거기랑 관계가 네. 없었습니다. 저는 방송국엔 방송국에서 촬영한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도 그 모집 공고 이런 거를 보는 가장,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면 못하니까. 네. 그러셨구나. 자, 이렇게 예, 빛나는 세 분이 신의 손이란 팀으로 뭉쳤습니다. 근데 세 분 그거 아세요? 불타는 트롯맨의 탑 세 분 동생 라인도 있죠. 네, 네, 그렇죠. 불타는 F4. 네, 그 이름도 확 와닿았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추파타에 출연하셨었거든요. 네, 먼저 출연했었죠. 예,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애교도 많고 네. 형들보다 어리다. 젊은 밴드를 타겟으로 한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그 불타는 F4가 생각하기엔 오늘은 이제 좀 올드라인이 나오시잖아요. 네. 좀 불편하네요. 예. 예.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그럼 킥을 날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예. 아 눈이 지금 눈이 우리 태진 씨가 눈이 반을 예. 야리야리하게 네. 뜨셨네요. 너무 부적절한 표현이 아 정말? 네. 아 욱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인가 보네요. 애교도 많고 형들보다 네. 어리고 젊은 팬들 타겟으로 한다. 아, 맨날 동생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예. 예전에는 이제 오비 와이비 이렇게 해가지고 네. YB는 뭐 영보이들, 예. 뭐 OB는 뭐 올드보이라 했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올드보이가 아니라 오리지널 보이들이다. 아, 예, 예, 예. 예.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로지 이제 그 불타는 F4에 대응할 게 오리지널 보이다 이거예요. 아, 그럼요. 오리지널들이죠. 예, 예,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지금 YB 해서 뭐 젊은 팬들을 타겟한다. 뭐 저희도 젊은 팬들 그런 거 아니요. 아니 저희는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죠. 그렇죠. 아니 젊은 팬들만 그게 타깃층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워들 하는 거예요. 아유 어린 것들 불타는 F4 우리한테 이거는 못 따라온다. 자 뭐 한 개씩 뭐 있어요. 뭐 아재 개그 못 따라온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못 따라옵니다. 예. 네네. 네. 뭐가 있지? 그리고 우리는 약간 좀 신장 키가 좀 아 예. 키요. 네. 아, 키 못 따라온다. 예, 키 못 따라온다. 아, 그,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너희들은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봤다.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우리 그것도 있지만 연륜 몇 살 차이냐요. 그나마. 하지만 그나마. 아니 하지만 그래 그, 좋아요. 연륜. 네, 연륜. 네, 연륜. 경험. 경험. 아. 네. 자, 사실 근데 무대에서 하는 것들은 다 따라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니 워낙 젊다 보니까 폐기가 넘치다 보니까 이 스펀지처럼 네. 정말 흡수력이 빠르다. 네. 굉장히 빨라요.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부러운 거고. 네. 원래 그 F4 불타는 F4 분들이 깍듯하게 모십니까? 동생도 예. 너무 착하고 숨 모셔요? 네. 깍듯한 건 없고요. 네. 확실해요? 지금 이렇게 방송이라고 이렇게 바뀌실 그래? 겁니까? 저희... 그럼 얘기해볼까? 거의 가족 같은 분이에요. 네. 정말 형제 같은 네. 느낌이라 네. 깍듯하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친형 예. 친동생 같은 약간 칠형제인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내랑 완전 그 맏형이랑
그냥 거의 친구 먹게 되는 그런 예. 느낌 그쵸. 네, 인 것 같습니다. 정경희 씨가 형님만한 아우가 없죠. 아. 그렇죠. 왜요? 네. 아우가 더 두각을 나타내. 아, 네, 그렇게. 네. 자, 이제 우리 신혜선의 노래 얘기를 해볼게요. 네. 정말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나요예요? 첫 네. 미니 앨범 아시나요가 네네. 나왔는데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일단 네, 앨범에는 두 곡이 들어가 있고요. 아시나요라는 곡과 In My Life라는 곡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나요는 정말 정통 발라드 예. 그리고 저희가 정말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아시나요? 라고 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곡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In My Life라는 곡은 장르가 팝 락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색깔들 보여드리고 뭔가 세상에서 날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벼랑 끝에 있어도 그래도 나는 한 발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네.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렇군요. 뭐 솔로 활동도 그렇지만 이렇게 세 분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시면 뭐 정말 두려울 게 없죠.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예, 너무 재밌고 그렇죠. 예,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신혜선의 아시나요? 요 곡은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네. 음원으로 듣고 또 세 분과 얘기 나눠볼게요. 자 지금 세 분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세 분 네 보러 오세요. 자 신혜선의 아시나요? 아 정말 따뜻해지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저격곡이에요. 네. 그 팬들의 여신. 마음 예. 신혜선의 아시나요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신은주 씨가 우리 애녹 씨. 아시나요 들으면 정말 위로와 힐링이 되는 거 아시나요? 아, 라고 해주시네요. 아주 일부러 막 아시나요? 아주 그냥 예. 손태진 씨가 네 전성숙 씨. 네 가사도 너무 아름답고 세 분의 화음이 사랑의 세레나데 같아요. 이따 뭐 3부에 라이브를 해주시겠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음원으로 들었으니까 한 소절이라도 좀 세 분의 예 그런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시나요? 예, 예, 예. 영원할 수익 이 부분을 영원할 수익 셋 넷 영원할 수 있기를 눈물은 다시 없을 테니 내가 그대 곁에서 있을게요. 진짜 콘서트 가서 직접 들으시면 아이고 그러니까. 다릅니다. 예. 그리고 네.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네. 뮤직비디오에 이제 저희 셋이 노래하는 장면도 있지만 따로 이제 녹화를 해서 어머니와 이제 따님이 같이 하루를 보내는 예, 그 예, 시간이 예. 있어요. 네. 근데 끝을 장식하는 게 이제 콘서트장에 놀러 오시는데 네. 저희가 무대에 서 있는 거죠. 네. 감격이지 감격. 네, 예. 네. 그러면서 뭐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함께하는 그 순간들. 아 그래서 네. 5776님이 뮤직비디오도 꼭 같이 봐주세요. 팬들이랑 네. 같이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팬들이에요. 네, 네. 저희 팬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네. 함께해 주셨죠. 네. 자 우리 신성 씨. 네. 네. 0433님. 신혜선 앨범 반응이 뜨거운데. 공약 같은 거 하셨나요? 아. 음방 1위 하거나 차트에서 좋은 성적 거두면 팬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하겠다. 하나 말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공약을 네. 하나 걸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빠르잖아요. 아, 더 좋죠. 네. 저희가 사실 저번 그 이제 발매를 앞두고 한번 저희가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공약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예예. 예. 아 그래요? 그 얘기를 좋아요. 그러면 4부에서도 네. 그 얘기해 볼게요. 네. 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좋다 하면 문자 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신혜선, 신성, 에녹, 손태진 씨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세 분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양 얘기했었잖아요. 네. 살짝 해놓은 게 있으시다고.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음원 발매를 앞두고 잠시 라이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차트 뭐 10위권 안에 그러니까 어떤 그 플랫폼 기준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면 공약을 뭐 이행을 하겠다 했는데 두 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제 기준 그 트롯탑백에 2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10위권으로 안으로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그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그 공약이 뭐였어요? 그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어떤 공약을 좀 하면 좋을지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위 안에 들면 뭘 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애매했으니까 확실히 뭐 정한 게 없으니까 그때는 뭔가 게릴라 버스킹 같은 거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가 있을까? 뭐가 더 좋은 게 더 좋은 게 있을까? 물론 그 게릴라 버스킹을 그냥 뭐 해야 할 수도 있고 그걸 해달라면 그것도 좋고 840님이 크루즈 콘서트 공약 안 되나요? 크루즈 콘서트. 이것도 좋은데 콘서트요? 이거는 크루즈에 타셔야 되잖아. 크루즈 콘서트는 조금 시간을 많이 쓰게 됩니다. 3박 4일, 3박 5일 가야 되니까. 7818님이 신혜선 팬미팅이나 콘서트가 시급한 거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무슨 좀 이렇게 팬분들을 직접 만났을 거 이런 게 좀 좋은데 그렇죠. 아직 팬미팅을 못 해가지고 조금 그게 빨리 해야 됩니다. 공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정다혜님이 실내 체육관 같은 곳에서 프리허그 해주세요. 노래로 한번 힐링 받고 포옹으로 또 위로 받고 싶어요. 이것도 정말 팬분들이 원하는 걸 꼭. 1911님이 팬 사인회는 안 하시나요? 팬 사인회 사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아직까지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아이디어들이 다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조금 오시는 분들이 한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때 그런 거를 오픈시켜서 누구든 편하게 어떤 노력 필요 없이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는 그치, 그런 게릴라 버스킹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 중에서 뽑아야 되고 추첨을 해야 되고 아니 이거는 이제 뭐 예 좀 이제 뭐 아이디어 차원인데 그렇죠. 한정은 씨가 뭐든 감지덕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콘서트를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2월 3일, 4일이고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하게 됩니다. 엄청 큰 곳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 여름 때부터 이제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피날레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무대라 조금 많이 설레고 기대도 되고 부담도 느껴지시고 사실 좀 힘을 좀 주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첫 시작과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장 좀 설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서울 피날레 공연이 2월 3일, 2월 4일, 4일. 네. 김태임님이 진짜 재능도 많고 매력도 많은 불타는 신혜선 서로에게 뺏어오고 싶은 점 하나씩 말해줄 수 있나요? 그래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이요? 뭐 신성 씨 형 같은 경우는 뺏어올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뭐 눈웃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무대 올라갔을 때 형의 그 무대 장악력이 있어요. 에녹 씨가? 에너지 장난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배우고 싶고 그리고 태진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브레인을 좀 워낙에 뭐 똑똑한 친구고 그리고 또 음악적 재능도 워낙에 또 천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담고 싶죠. 그러네. 저는 신성 씨의 그 재치 있는 발언들 그것도 어떻게 뺏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저는 해볼 노력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타고나는 거였죠. 타고나는 거. 전 신성 형의 그 자신감 이게 절대 이게 되게 안 좋게 보면 되게 교만해질 수 있는데 절대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매력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근데 때로는 막 무대 쓸 때 어디 갈 때 약간 위축되고 그냥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진짜
1등인 것 같아요. 정말 나도, 좋은 자극이 나도. 되고 네. 담고 싶고 그렇죠. 사실 예, 예. 저는 어디 갔을 때 뭔가 이 공허함 이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친해지다 보면 또 재밌어지잖아요. 예, 예. 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네. 보면.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들 안녕하세요 신성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러면, 언제 그랬어? 아니 뭐 이 정도 한다면 되게 예. 뭔가 와 저렇게 어떻게 하지? 근데 그게 뭔가 상대방 마음 편하게 네.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주는 거죠.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큰 그렇죠. 거지. 네. 오히려. 그리고 뭐 에녹 형은 뭐 무대 장에서 또 엄청나지만 또 그거보다 이 젠틀함이 아, 그냥 예, 예, 예. 피에 흐르고 있어요. 아, 네. 예. 태진 씨도 만만치 않잖아요. 예. 아, 또 왜 그래? 신성이 형도 만만치 않아요. 아, 그러니까. 다들 젠틀한 걸로. 예예. 예. 예, 그러면 또 우리 에녹 씨는 네, 두 분에게. 아 예. 저는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네, 뭐, 그런 부분들 너무 뵙고 싶죠. 좋습니다.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받을 수 있고 닮고 싶고 존경하고 와 최은주 씨가 그렇지만 또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존경하고 멋있는 멤버지만 그래도 가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저런 건 이해 안 간다 하는 모습도 있나요? 그렇죠. 어깨 깨 이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 아직 뭔가 진짜 부정적인 그 왜 저럴까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1년 동안 넘게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사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니 사이가 좋아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 아재개 그 참. 아, 그런 거 좀 많이 봤어요. 아, 그거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네, 그럼 뭐 아, 너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 에녹 눈웃음 좀 그만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제발 무대만 올라가면 저게 눈웃음이야. 아, 피 보여? 뭐 이런 거. 예. 아.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니까 그런 거. 뭐. 아, 에녹 형은 너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데 이제 조금 약간 그 오히려 약간 그 반대 느낌이 확 왔을 때 약간 되게 뭔가 신선하고 매력 있어. 예, 막 예, 예. 막 울부짖고 막 이럴 그렇죠. 때가 그렇죠. 있어요. 제 장난으로 우리끼리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데서 하면 더 나올 텐데 때로 안 할 때도 있고. 신성이 형은 예. 이제 많은 팬분들이 저희가 형 예. 아직 그 안 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그 같은 거를 한 30번 한 9번씩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치.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신성 씨도 그렇게 뭐 40번씩 해야 한번 터지는 거니까. 네. 그걸 무대에서 하시는 거니까. 아니 제가 사실 예. 전에는 던졌다가 네. 그대로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뭔가 그 개그 우먼 그 홍윤아 씨가 예, 한번 예, 이렇게 예. 뭔가 방송 찍을 때 좀 배운 게 있는데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 던졌을 때 안 터지면 이것도 한 번 또 던져라. 그래도 안 터진다. 이것도 안 웃어? 이것도 안 웃어? 이거 뭐 감정이 예, 없는 사람이 뭐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어서 그러면 터진다 이 얘기를. 아니 근데. 신성 씨는 터져요. 네. 네. 터집니다. 처음에 많이 웃었거든요. 예, 예. 이제 적응돼서 안 웃는 거예요. 네. 아니 아니 뭐 웃긴 우는데요. 네. 네. 아니 저희가 늘 베타 테스터가 되니까. 네. 아니 그럼 우리 태진 씨한테 깨는 점. 뭐 아, 저 왜 저래 이런 거. 태진 씨요? 예. 태진이는 사실 깬다기보다는 태진이한테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무대에서는 만큼은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조금 덜한 것도 좀 보여줘도 더 매력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이제 팬분들이랑 많이 친해지면 네. 그런 모습이 뭐 숨기려 해도 나오겠죠. 사실 네네. 조금 태진이 예. 뭔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길어질 때가 있어요. 길어졌으면 그래, 그래. 그래 축약 되게 많이 약간 예. 불안하고 약간 좀 그럴 때는 예, 예. 갑자기 이게 길어져요. 길어져. 끝맺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런 화기애애 네. 화기애매한 분위기에서 신의 손에 라이브를 들어볼게요. 네. 네. 방금은 저희가 아시나요? 네. 타이틀곡이었지만 먼저 이렇게 발매한 곡 In My Life라는 곡이에요. 저희 각자의 내용 그리고 저희 각자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저희가 그냥 이번에 처음 뭐 노래로 데뷔를 한 게 아니고 각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대중분들 그쵸. 앞에 선 거잖아요. 예. 오면서 그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달려가다 보면 이렇게 희망찬 날이 올 예. 거야라는 그런 곡입니다. 네, 신성 씨, 네. 요 정도는 긴 거 아니죠? 아, 딱 적당합니다. 예, 예, 아주 좋았어요. 되게 짧고 좋았습니다. 굵게 얘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러면 신혜선의 In My Life
자, 1시 42분에 라이브로 듣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찾으려고 했었나 흩어진 생각들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나 어느덧 다 다른 곳 복잡하게 꼬여져가 모든 게 풀 수 없는 매듭처럼 더 갈수록 알 수 없는 속을 벗어나려나 발버둥친다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네 희미한 끝을 그리며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마음은 되돌아갈 수 없어 세상이 원하는 정반대로 걷고 걷다 보니 잠깐의 후회 같은 건 내게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는 대체 무엇이 됐나 갈수록 알 수 없는 미로 속을 벗어나려나 발버둥친다 알 수 없는 길을 떠나고 있네 희미한 끝을 그리며 벼락 끝에 서 있는 이 마음을 되돌아갈 수 없어 깨뜨면 여기 다른 누구인가 한숨조차 내쉴 여유도 없어 드리워진 저 석양을 향해 일어날 거야 낡은 생각 따위 모두 버리고 손에 In My Life 듣고 오셨습니다. 와 눈을 감고 들으면 세 분이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하모니가 네. 굉장히 우렁차고 웅장해서 한 그래도 여섯 일곱 분 막 이러는데 딱 세 분. 네. 감사합니다. 네 박윤아 씨가 희망찬 곡이라 새해 듣기 더 좋아요. 그리고 네. 한정은님께서 네. 세상에 이런 하모니가 어디 있나요? 세상 유일무이 트로트 그룹 너무 멋있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유일무이죠. 네. 유일무이죠. 진짜 유일무이 트로트 그룹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롯이 그 그룹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도 그룹이 하고. 그룹이 뭐 트롯을 네. 부를 수도 있었지만 네. 트롯 그룹은 없었네. 네, 네. F4 하나 있나요? 아, 그 외에도 그러네. 활동하는 그룹들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그룹은 없겠죠. 맞아요. 야, 뭐, 네, 뮤지컬도 예. 있고 성악도 있고. 맞아요. 성악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7201님이 네 진짜 라이브라고요. 정말 CD 트신 줄 알았어요. 신의 손 정말 신이 주신 목소리인가 대박이네요. 아, 라이브였죠. 진짜 세 분은 네. 진짜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네. 그런 목소리를 갖고 계시니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희망찬 곡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이렇게 수정 끝에 또 가사를 좀 바꾼 게 있어요. 계속 이제 원래 가제가 벼랑 끝 였거든요. 네. 아, 근데 예, 너무 예.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봐 괜히 노래 부르다가 벼랑 끝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약간 있으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목 따라한다고. 아니 진짜 벼랑 끝은 왜 벼랑 끝이었나?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달려온 내가 막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되돌아갈 수 없어. 계속 이렇게 내용을 노래하다 보니까 뭔가 끝맺음이 분명히 이건 희망을 담긴 곡인데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바꿨죠. 날 멈출 수는 없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죠. 멈출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더 그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5754님이 지금 콘서트장 같았어요. 보면 볼수록 끼와 매력이 느는 것 같은데 첫 콘서트와 비교해봤을 때 무대 위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멤버는 누구예요? 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매번 배우고 달라지죠. 수정이 네. 되고. 네, 사실 이렇게 멤버들끼리 노래를 하다 보면 다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멤버들도 이게 늘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를 꼭 하나 집어서 이것보다도 다 이게 다 달라지니까 처음에 우리 했을 때 너무 막 긴장도 많이 되고 그치. 사실 실수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막 일당백들이 돼가지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재밌게 뭐 이제 아이돌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아 물론 세 분도 아이돌이시지만 네 아유, 아이돌 고맙습니다. 나왔을 때 아 기분이 좋네요. 가장 용된 멤버 누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세 분 중에 가장 그래도 뭐 워낙 뭐 반짝반짝 뭐 튀셔서 그 불타는 트롯맨을 이끌어 주셨지만 네, 네. 그래도 아 용된 것 같다 이런 사실 멤버 저는 없습니까? 멤버 중에 우리 그 공훈 씨가 있는데 네. 굉장히 처음 봤을 때 모범생 이미지였어요. 예, 예, 정말 예. 엘리트 같고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연예인이야. 예, 연예인 티가 요즘 많이 예. 나요. 정말 나는 민수 우리 민수 씨가 네. 어리기만 했었는데 네. 이제 제법 자기 캐릭터를 네. 찾아가기도 하고요. 무대 위에서 정말 마음껏 펼치더라고요. 그런 걸 네. 보면 굉장히 네. 달라졌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용이 되셨고 네. 네. 세 분은 워낙 용이라 아니요. 용될 거 없네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가장 용된 멤버 왜요? 아니 그 저희가 끝에 뭐 우리끼리 하는 시상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황골 탈퇴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연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사람 해가지고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 손부장님이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 그런 것도 좋다. 이제 예, 예. 비수기 때와 예. 예. 손수기 때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 그래요?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 아이고 웬 아저씨가 있나. 근데 요즘에는 좀 이게 그 헤어메이크업들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많이 세련돼졌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도 뭐 아재 개그는 포기 못하고 자 김희연 씨가 신의 손 모든 장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힙합 가능하시다면서요. 예, 랩도 언젠가 시원하게 쏴주세요. 칼 근무 들어간 댄스도 해주시고요. 랩 가능하신 분 있으면 광고 뒤에 한 소절 들어볼게요. 광고 나간 동안 연습하시는 거 아, 그런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요. 자 광고 나간 동안 랩 한 소절 준비하셨습니까? 예. 야 이거 부담이 되면 뭐, 넘어가고. 네. 저는 오늘 없는데 뭐 예. 형은 뭐 너. 예. 그 형 곡에도 예. 랩이 있잖아요. 제 노래 중에 이제 못 먹어도 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 거의 예. 약간 랩입니다. 아 네. 그래요? 한번 아버지 말씀 인생은 한 방이다 오롯이 말씀 그대로 직진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활짝 변할게 뻔뻔한테도 당돌하게 난 갖다를게 이런 식으로 이게 랩이에요. 비켜라 다치다치다 이런 식으로 랩이라고요? 네. 예. 네. 예. 부르다 보니까 약간 좀 성대 조율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랩뭐 에녹 형은 우리 태진 씨랑 에녹 한 소절만 예, 예, 예. 나의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무대야. 같이 놀고 같이 놀고 난 알아요. 저 그때로 갈 순 없고요. 저는 진짜 외국 랩만 예 해보세요. 막 옛날에 예, 그 링킨 파크의 링킨 파크 그거 알잖아요. 막 그
One thing I don't know how. It doesn't even matter how hard you try. I keep that in mind. I designed this rhyme to explain in due time all I know. 오 좋네요 좋네요 예 뭐 2011 님이 랩 넣어두는 걸로 하셨는데 넣어두면 안 될 실력이었어요 세 분 다 예. 어디에다가 넣어둘 건가요? 네. 네. 아우 넣어두면 안 돼요 네. 예. 랩은 뭐 그 주방에 있는 서랍에 넣어 네. 네. 이런 거구나 예 랩 씌울까 네 자 오늘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아유. 오늘 세 분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한 시간을 너무 꽉 채워 주셨고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워낙에 천천 좋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더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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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챙겨주셔가지고 예. 아이고 재밌게 예. 네. 오늘 너무너무 좋았고요. 남은 콘서트도 예. 진짜 상황리에 네. 예. 잘 마무리하시고 네. 2월 3일 4일 네. 예. 서울 찍으시면 이제 끝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동안 너무 예. 애쓰셨는데 네.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시고요. 끝곡으로는 불타는 트롯맨에서 세 분이 함께 부른 경연곡이죠. 쓰러집니다. 욕 들으면 쓰러집니다. 이 노래 네. 들으면서 같이 인사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At all.